이분은 사실 제가 이렇게 보고 TV에서도 많이 보고 인스타에서 뵈면 다재다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그 다재다능이라는 뜻이 굉장히 재능이 많다라는 뜻이지만 그 다재다능이라는 뜻으로 다 담지 못할 정도의 재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시죠. 오유진 씨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로 프린세스 미스트로 리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먼저 무주 반딧불이 축제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침부터 고생을 해주시는 저희 팬분들, 보디가드분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똥배님입니다. 똥오니 똥배님 시절 인형 후니후니님 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아무 행사장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곡이라 많이 떨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정말 좋습니다. 오늘 호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재밌게 잘 즐기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날씨는 괜찮으신가요? 안 더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유진아 선배님의 미혼사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박수 많이 쳐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곡 미혼사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콜이라고요? 아직 두 곡밖에 안 불렀는데 앵콜이라고 하면 저는 몇 곡을 더 불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미혼사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무주를 오기 전에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는데 무주라고 치자마자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세 번째로 뜨더라고요. 네, 그만큼 유명한 축제잖아요. 그쵸, 여러분? 유명한 축제를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무주가 되게 공기가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 여기 무주 시민분들도 계시나요? 네, 무주 시민 여러분들은 공기가 좋은 데서 사셔서 엄청 좋으시겠어요. 네, 부럽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땐 무주를 한 번씩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나온 미스트로 3 보신 분들 계실까요? 다 보셨나요? 혹시 거기서 제가 어떤 노래를 제일 잘 부르던가요? 예쁘잖아. 아이고, 역시 무주분들은 제가 뭘 잘 부르는지 어떻게 해야 예쁜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곡으로는 예쁘잖아 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예쁘게 봐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노래 예쁘잖아 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쁘잖아 노래 정말 부르는 제 모습이 정말 예쁘죠? 제 입으로 제가 예쁘다니까 좀 웃기죠?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깨가 이렇게 뽕이 많이 들어있는 걸 입어가지고 얼굴이 진짜 작아 보여요, 그쵸? 예, 제가 예쁘다는 거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네? 밥 좀 먹으라고요?
오면서 밥을 두 공기나 먹고 왔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 곡으로 예쁘잖아 라는 곡을 들려드렸고, 보통 가수분들이 세 곡하고 앵콜을 받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다음 곡이 끝나고 나서 혹시나 제가 네 곡만 부르고 가면 조금 아쉬우니까 한 곡을 조금 더 준비하긴 했어요. 약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앵콜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정말 열심히 안 해주시면 전 그대로 퇴근해버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네 번째 곡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벽시계라는 곡 다들 아시죠? 네,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넘겨도 따라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가수 오유진이었고요. 앞으로 많이 예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장난 벽시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다 같이 앵콜! 앵콜! 아, 집에 얼른 갈라 그랬는데 안 되겠네, 그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진짜 신나는 메들리 세 곡을 엮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다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 이 에너지 가지고는 마지막 곡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즐겨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메들리 띄워드리고 전 무대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오유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무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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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잘한다 잘한다. 안 갔으면 좋겠죠? 아, 뭐 다음 일정들이 다 있으니까 아쉬우면 우리 오유진 씨에게 다 들리거든요. 잘했다고 박수 한우상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8회 무주 반딧불 축제 트롯데이